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번에도 블라인드 진행하면서 또 일반인 분들이 또 공감될 수 있는 이런 토크도 같이 진행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2000년. 2000년? 네, 2000년입니다. 예. 2000년 10월 아니 8월 22일. 이분 지금 관제 있어? 응, 그냥 딱 관제야. 젊은데. 오, 예. 야, 근데 빛이 안 보이네. 빠져나갈 구멍이. 희한하다. 관제야, 이 신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 소름. 이 사람은 여잔데 만약에 올해 관제가 들었다. 원래 작년도 관제가 들어야 돼. 사고가 나든지, 지가 실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관제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관제가 쉽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서른이 돼도 마흔이 돼도 뜻하지 않는 관제는 조심해야 돼요. 관제가 왜 계속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아, 여잔데 이 사람은 그냥 딱 관제가 이 사람 사주에는 계속 타이틀이네. 다른 거 하나도 안 저기하고 관제수야. 사방이 막혔다. 관제다. 빛이 안 보인다. 이걸로 블라인드 끝인데 사실. 그래? 빛이 안 보인다. 빛이 안 보인다는 거는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야. 빠른 해결이 어렵고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분 팔자처럼 관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 어떻게 보면 근본 원인이 어디예요? 뭐 조상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뭐 팔자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조상들은 관제가 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될까 봐 막아주려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이 사람이 사주 팔자에 관제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작년도 관제, 올해도 관제면은 지금 꽉 막힌 관제라 빼박이도 못해. 실수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주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 사기 맞는 것도 조심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표딱지 끊는 것도 관제거든. 그렇잖아. 네. 그런 거 관제도 잦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언행. 우리가 심지어 잘못 폭행을 해서 내가 정말 실수를 했는데 그게 또 남의 눈에 발탁이 돼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다가 또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관제잖아요. 그러니까 관제가 걸리려면 별거 아닌 거에도 걸릴 수 있는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은 그게 따라다닌다. 근데 여자야. 아마도 이분이 이렇게 사주팔자의 기운으로 보면은 머리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언변도 좋으실 것이고 예능이나 재능 쪽으로도 뛰어나요. 굉장히 빠른 분인데 이렇게 관제가 든다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뭔 실수를 크게 하고 산다는 얘기거든.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지. 항상 조심해야지. 이번에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조심해야지. 팔자에 관제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하면 또 관제야. 시집을 가도 그러니까 긴 인연이 안 보여. 이런 사람은 난 시집 늦게 가라고 해. 관제야. 더 이상 실력님이 뭐. 네, 그러면은 제가 이분 그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분이 잘못했거든요. 가해자. 근데 이런 가해자분들이 왔을 때 저 좀 굿이라도 해서 될까요? 안 돼. 나 경험했어. 안 돼. 신령님이 딱 공수 줄 적에 죗값은 치러야 한다라고 딱 공수 떨어지면 정말 그대로 되더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적이지만 난 그런 편법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구술해서 되는 거면 누구든 범죄 저지르고 와서 구타자고 하겠지. 그런 근데, 법이 없어야지.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사건이 터지기 전 이제 이렇게 관제가 끼어 있는 분들이 저희 관제수 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는 맞고 가. 그래서 신이 비껴가게 해주는 거야. 신이. 그리고 우리가 구술하거나 뭐 할 때 미리 공수를 주잖아요. 신령님이 알고. 너는 뭐 이달에 이렇게 사고 수가 있고 뭐 하니까 운전대를 잡지를 말아라. 아니면 술을 조금 먹어라. 너는 술 때문에 문제다. 사단이다. 이런 식의 공수를 주잖아요. 네. 너는 남자가 문제다. 너는 뭐가 문제다.
조심하거라 해서 항상 팩트, 공수를 날려줘. 그럼 그것만 지키고 가면 비껴나가. 근데 그거를 듣고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걸려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분은 빛이 없어요. 제가 지금 봐서는. 내년 운은 어떤지 몰라도 올해에는 큰 빛이 없다.